지금 넣었어요.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. 나도 더 이상은 못해. 생활비까지 다 넣었다고요. 누가 미안하다 소리 듣고 싶대? 그런 소리 또 100번 하면 뭐하냐고. 또 사고 쳤다고 손 벌리는데. 나도 이젠 정말 못하니까 앞으로 전화해서 돈 얘기할 거라면 전화하지도 말아요. 아따 성인 대출이 참으로 굵기도 하다.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따놨다가 그래 말려가지고 그래 보관해 놓은 기라고요. 애미가 그런 건 천천히 잘하잖아. 아이고 성형 딱 며느리 자랑에 쌓는다. 아이고 참말. 아이고 며느리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는 게 어디. 참 그러고 보면 시어른 지사가 참 빨리도 돌아오네. 에이? 아이고 그 양반 살았을 때 참 성질도 깐깐시러 보갖고 성님이 모신이라고 참 억수로 욕받다 인겨. 그래도 아버님 계셔서 의지가 많이 됐어. 그렇게 뭐 지내놓고 보마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 있을 때 잘해야 할걸. 그러면 사는 거 아닌겨. 에이구 근데 정수 오면 어디 자갔는겨? 그랬겠지. 예. 아이고 좀만 기다리세요.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. 아이고 죄송해서 있잖아. 예.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참말로. 아 어디 가 이 인간은 안 오나 참말로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왔나. 저 국수 소면 좀 주세요. 저 차면에 가려고. 네. 근데 저 오다가 혹시 우리 집 아저씨 못 봤나? 에? 아저씨요? 응. 아 그 속인에 고추밭에서 고추 심고 계시던데요. 뭐 고추를 심어? 아이고 참말로 누구는 배달이 밀리가 이래 바빠 죽겠구만은. 아이고 언제까지 그 가가지고 이 인간을 잡아오노. 아이고 참말로. 밖에 오토바이 있던데요? 오토바이 아니라 오토바이 할배가 있으면 뭐하노. 내가 탈 줄 알아야지. 저 그럼 제가 배달해드릴까요? 어? 아이 하연이 오토바이도 탈 줄 아나? 네. 오토바이예요? 가게 아저씨 대신 매운탕 매달 가는 거예요. 오토바이 진짜 잘 탄다. 오 멋있다. 오토바이 언제 이렇게 배웠어요? 저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많이 타요. 아 그렇구나. 나도 좀 태워줘야 사도. 저 그럼 매운탕 매달 같이 갈래요? 응 좋아요. 자, 그럼 자 이거.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.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? 도대체가 너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? 어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녀? 내가 나 뜨거워서 정말
오토바이 재밌잖아요. 얘가 그래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. 네가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? 너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할머니하고 나를 생각한다는 거 몰라? 무슨 일인데 그래? 아 얘가 글쎄요 어머니. 아휴 아휴 난 부끄러워서 정말. 와, 니 또 밖에서 무슨 사고 쳤더나? 그게 아니라 하이엔 사더니 오토바이 타길래 저도 뒤에 탔거든요. 아이고 위험하게 그런 건 왜 타? 하나도 안 위험해요 할머니. 하이엔 사더니 오토바이를 잘 몰더라고요. 베트남에서 늘 탔었대요. 그래서 니네 요새 아들 맹크로 막 그런 소리 지르면서 탔더나? 저도 모르게 신나서 그만. 그러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어머니. 얘가 그렇게 철이 없어요. 안 봐도 눈에 선하다. 너 오늘 할머니한테 혼 좀 놔봐. 다치지 않게 조심해. 네 할머니. 아니 근데 애미 왜 빈손이야? 네? 아니 장바구니 어쩌고 빈손이야? 아, 예, 저기 오늘 저녁에는 그냥 있는 거 해먹으려고 장 안 봐왔어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갈치도 몇 토막 남아있고 그냥 저기 된장찌개 끓여서 먹을. 저런 아이 정소배야, 네 오늘 제사 있는 거 모르나? 제사요? 할아버님 제사 맞아요. 엊그제 할머니께서 제사 준비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요. 난 못 들었어. 아니 왜요? 어머니랑 저한테 그러셨는데 잊어버리셨나 봐요. 그렇게 기억력 좋은 네가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. 저는 당연히 어머님 아시는 줄 알았죠. 외출하시길래 장에 가시는 줄 알고. 됐어. 저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, 어머니. 바닥 땡겨, 오이라. 예. 저도 같이 갈게요, 어머니. 어, 그러네. 집에 할 일이 많은데 같이 가긴 어디 같이 가? 장 보는 게 무슨 대수라고. 다녀올게요, 어머니. 다녀오세요. 저기 버스 아직 안 왔죠? 아니 지금 막 떠났는데. 아휴 이걸 어떻게 해. 저 다음 버스 몇 시에 있어요? 저 한 1시간 좀 있어야 되는데. 아휴 큰일이네. 와예 무슨 급한 일 있으십니까? 장에 가려고요. 오늘 제사가 있거든. 아이고 웃잖아. 지금 장봐고 언제 저 음식을 장만하노. 큰일 났네 정말. 어어 여보야 여보야 빨리 와. 어 마침 잘 왔다. 저 오토바이로 언니 좀 모시다 드리고 온나. 아 어디에? 아 제사 음식 때문에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막 버스를 놓칐다 아이가. 아 그래? 아 그럼 저 타세요. 아니 괜찮은데. 아이고 좀 있으면 해 틀어집니다. 일각이 여삼촌데 버텍 타이서. 아, 그래도 어떻게 오토바이를. 아이고 바쁠 땐 이게 최고입니다. 당신 잘 모셔다 드리고 왔네. 아 여부가 있나? 어, 예. 아 형수님 자 우선 이것부터 좀 주세요. 아유.